민프 사이즈 따로 입력받았다 설정해서. 그래서 그렇다면은 민프 사이즈를 내가 에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미리 thread for execute API를 콜할 수가 있습니다. 그 API 이름이 pre-start first 이랬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해서 미리 코어 스레드를 미리 실행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만약에 N개가 필요하다면 그 코어 사이즈보다 작은 N개가 필요하다면 N개를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미리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는데 하지만 어쨌든 코어 사이즈까지는 그래서 유지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민 사이즈 개념이 아니고 코어 사이즈 개념이다. 기본적으로 스레드 프로시큐터는 그 자체에서는 민 사이즈 개념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뭐 우리가 서블릿이라든가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스레드 풀 설정하고 있는데 그 제우스에서도 이제 스레드 풀 설정하고 있는데 그쪽 개념이랑 이쪽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쪽이 민 개념이고 여기 스레드 프로시큐터는 코어 개념입니다. 그리고 BPC에서 제품들이 그 프로보스나 에드링크나 대부분 다 스레드 풀들이 이쪽 시멘트를 따르고 있습니다. 스레드 그래서 민 개념이 이제 없습니다. 코어 개념이 있고 민 개념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코어 개념이고 뭐 이런 약간 이제 잘못 쓴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 다이 스레드 풀 엑스큐트의 시멘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개가 됐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다섯 개가 이미 사용되고 있는데 그 코어 풀 사이즈가 5고 맥스 풀 사이즈가 10이니까 여섯 번째 요청이 들어왔어요. 지금 동시에.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당연히 또 만들겠죠. 여섯 개를 만듭니다. 여섯 개를 만들고 일곱 개, 여덟 개 이렇게 쭉 만들겠죠. 그 만드는데 그 만들고 난 다음에 몇 개가 아이들해집니다. 그 보니까 이제 이제 막그 일들이 바쁜데 좀 끝나가지고 스레드들이 대부분 놀고 있어요. 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keep alive time이란 게 있어요. 세 번째 아기먼트로 keep alive time이란 것은 최소한 그 내가 아이들한 스레드들을 데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름 그대로 살려두는 시간. 내가 아이들 한대한 5초간 살려두겠다 그러면 5초 동안은 스레드를 디스트로이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5초가 지났어요. 아이들 한 대면 5초가 지났는데 지금 코어 풀 사이즈보다 더 많이 있어요. 지금 스레드가 놀고 있는 놈들이 있다는 거죠. 코어 풀 사이즈 이상으로 아이들 한 놈이 5초 이상, 그러니까 keep alive time에서 준 시간 이상 그 아이들 하면 물론 이제 keep alive time이 제로면 이게 의미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얘를 그 풀에서 빼버립니다. 그러면은 풀 사이즈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 7을 풀 사이즈 현재 지금 풀 사이즈가 7이면은 6으로 줄고 좀 이따가 이제 다시 5로 줄고 하겠죠? 그런데 코어 풀 사이즈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단 만들어져 있으면은 스레드 다 아이들하고 할 일이 없더라도 그 코어 풀 사이즈가 5라면은 5 밑으로는 안 내려온다는 거죠. 일단은 5가 채워졌으면 그게 이제 코어 풀의 의미입니다. 코어 풀 사이즈 의미고 코어 풀 사이즈랑 맥스 풀 사이즈의 관계에서는 이 keep alive time이 동작한다는 거 그런 식을 이제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time unit은 이 keep Alive time을 지정할 때 이게 세컨드냐, 미니시냐, 아니면 뭐 밀리세컨드냐, 나노세컨드냐, 뭐 그걸 알려주는 그러한 겁니다. 현재 기존에 없었는데 이게 나노세컨드 단위의 어떤 그 accuracy를 지원하다 보니까 자바이슬 컨커런트가 도입되면서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시간에 대한 그래서 타임 유닛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장하게 되는 거죠. 기존의 것들은 굉장히 좀 깨끗하게 밀리세컨드였고. 그래도 그 정확성도 조금 이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많이 보완을 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풀 사이즈에 대해서는 이제 스레드가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스레드 풀 엑시큐터는 스레드 풀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요청에 대해서 요청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뭐라 그랬죠? 런어블이나 콜러블이라 그랬죠? 런어블이나 콜러블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스레드가 해야 될 일을 정의한 어떤 태스크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 태스크들이 들어올 때마다 일을 시키고
그 아이들한 놈 있으면은 일시키고 없으면 스레드 만들어가지고 주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당연히 맥스 사이즈를 이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사용되는 게 이제 큐입니다. 큐 러너블이나 콜러블이 들어와 요청이 들어왔는데 요청을 큐잉해 두는 부분 그게 바로 블락킹 큐, 워크 큐입니다. 워크 큐 실제로는 항상 워크 큐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청이 먼저 들어오면 그 동작하는 방식이 요청에서 빼서 그 할당하는 스레드를 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먼저 스레드 할당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항상 큐에다가 들어오면 큐를 가지고 이제 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가 태스크를 갖고 있는 거니까. 러너블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 블락킹 큐에 있는 그 러너블 엘리먼트들 하나하나씩 시킨 거고. 자. 그런데 실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블락킹 큐는, 블락킹 큐 자체도 이제, 그 새로 된 자바 유틸 컨크런트에 새로 추가된 어떤 그 사료 구조인데, 큐 방식이죠, 큐 방식. 뭐, 그, 기본적으로 블락킹 큐의 동작 방식은, 큐가, 그, 내가, 그, 스레드 풀 엑시큐트에서, 만약 스레드에서 1을 주려고 하면은, 큐에서 내가, get을 해가지고 주자 되잖아요. 근데, 큐가 이제 empty 하면 기다리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get에서 들어오면은, 그래서 빼서 스레드에 할당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반, 그, 넣는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넣는 쪽에서도 큐가 차버렸으면, 이게 만약에 블락 큐 자체가 10, 최대 캐파가 10개인데 10개인데 내가 풋을 했는데 10개 이미 차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웨이트를 해야겠죠. 저번에 한번 컨커런트 시간에 한번 그런 큐에 대해서 큐의 동작에 대해서 잠깐 구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게 이제 블락킹 큐입니다. 이게 블락킹 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큐랑 그민 코어 사이즈랑 풀 사이즈가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느냐가 이제 이슈가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어레이 링크드 블락킹 큐가 있거든요. 아, 어레이 블락킹 큐? 어레이 블락킹 큐가 있습니다. 어레이 블락킹 큐가 있는데 얘는 파이나이트한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 만약 어레이 블락킹 큐니까 자기가 내부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 같은 걸 갖고 있을 테고 그 걔가 사이즈가 만약에 한 10개, 10개다. 아까 이걸 5라 그랬고 15라 그랬으니까 블락킹 큐는 뭐 아주 한 7이라고 치죠. 헷갈리니까 7개의 어떤 큐 크기를 가지는 블락킹 큐가 어레이 블락킹 큐가 있어요. 얘는 큐가 최대 크기가 7이란 거죠. 맥스 사이즈가.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동작하느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코어 사이즈나 맥스 풀 사이즈를 얘기했던 거는 큐를 전제를 하지 않은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항상 사실은 큐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그렇게 동작하지가 않게 됩니다.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5까지는 똑같아요. 5까지는 코어 풀 사이즈까지는 똑같아요. 그렇게 스레드 풀이 자랍니다. 스레드 풀이 스레드를 이제 5개 코어까지는 키우죠. 자 이게 여섯 번째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여섯 번째 요청이 들어오면 큐에 넣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스레드 풀 늘리지 않습니다. 코어 사이즈까지 코어 사이즈만큼 유지가 되고 실제는 큐를 큐에다가 계속 쌓아둡니다. 큐잉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요청 들어오면 또 쌓습니다. 아까 큐 사이즈가 7이라 그랬잖아요. 7이라 존재했으면 자 여덟 번째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또 쌓아야죠 당연히. 왜냐면 큐는 이제 두 개밖에 안 쌓았으니까. 자, 5 더하기 7은 10이니까, 적어도 동시에 12개의 요청이 들어와야지 큐가 풀이 나죠. 그러니까, 코어 풀 사이즈 사이에, 지금 코어 풀에 5개 스레드가 있고, 5개 스레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얘들이 아마 조금 일이 걸렸, 시간이 많이 걸리든지 해가지고, 이미 일을 하고 있고, 비즈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지금 7개 요청이 지금, 실제로 스레드에 할당이 안 되고, 지금,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큐잉 돼 있어요. 아이들이 풀릴 때까지, 아, 코어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12개까지 요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12개 요청이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13번째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블락킹 큐가 풀났죠? 코어도 풀났죠?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스레드풀이 큽니다. 이제 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맥스 풀 사이즈가 10이나 1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13번째 요청은 뭐 큐잉 되고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빼가지고 맥스 다시 스레드풀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13, 14 그래가지고 20까지 살아나는 거예요. 20까지. 20 맞나? 5 더하기 7 더하기 10은 22까지 살아겠죠. 22까지 살아게 되고 22까지 살아나는 와중에서 아까 전에 그 실제 스레드 개수는 실제 스레드 개수는 최대가 맥스 풀 사이즈를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레드 풀의 지수씨 그 뭐냐 그 프로보스에 그 어드민 할 때도 계속 지금 이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 설계할 때 이게 민이 아니고 코어인데 그걸 잘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상한 방식으로 해서 하는데 실제 스레드 풀이 최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실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스레드가 10개밖에 안 되니까 맥스가 10이니까 실제는 10개고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최대 22개가 되는 17개 되는 17개 그죠? 최대 맥스가 10이고 거기다가 큐잉할 수 있는 게 큐 크기가 7이니까 17이 되는 거죠. 17 이상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되죠? 블락킹 큐니까 그 요청을 푸단 놈이 블락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죠? 큐에 넣다가 잡혀 있겠죠. 리턴 안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큐에서 빼줄 수 있을 때까지 잡혀 있게 됩니다. 아,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코어가 안 풀린다, 그럼 영원히 태스크가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 태스크들은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걔가 그 큐가 풀하기 전에는, 그 굉장히 민감한 구조라니까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일단 워커 스레드가 안 풀리는 자체가 일단 잘못됐어요. 그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워커 스레드가 일을 하고 어쨌든 끝이 나야 되는데 걔들이 계속 잡혀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원니씨가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코어 풀 사이즈인데 민풀 사이즈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민풀 사이즈면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코어 풀 사이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코어 풀에 있는 스레드들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야 되고 특별한 경우에만 맥스 풀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코어 풀 사이즈 선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본적인 풀 사이즈는 코어 풀에서 다 처리한다 이런 컨셉으로 갖고 가야지만이 제대로 설계를 할수 있는 거지. 기존에 뭐 설계하듯이 막 민풀 사이즈는 2고 막 맥스 풀은 20이고 이러면 항상 2개, 2개 가지고 처리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당연히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실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기존에 우리가 스레드 풀 같은 게 하면 뭐 스레드 풀이나 뭐그 커넥션 풀이나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민은 2, 뭐 맥스는 20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리고 스텝은 2, 뭐 스텝이라는 것은 동시에 늘리는 건데 그런 것들이 실제 사이트에 가면 다 장애가 된다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건데 코어 풀 사이즈가 2인데 그걸 가지고 이둘 중에 그걸 또 워커 셀을 받아가지고 걔를 롱러닝한 작업을 시켜버린다고. 야, 아, 너는 타이머 돌아 이러면서 계속 너 일이 이래 하면서 슬립하고 뭐 일하고 뭐 이런 걸 시켜버리면 한 놈이 빠져버리잖아. 그러면 남는 게 하나밖에 안 남는 거잖아. 하나가 그럼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얘가 좀 재수가 없어가지고 SQL 커넥션 많이 처리하는 그뭐 DB 쿼리 하는데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워커 스레드가 이 DB 커넥션을 처리해야 되는데 얘가 어떤 다른 DB 커넥션에 어떤 그 락이 잡혀 있다거나 해가지고 딴 워커 스레드가 돌아야만 얘가 풀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스레드를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어떤 DB에서 리소스에 대해서 락킹 관계가 또 경쟁 관계가 있어가지고 리소스가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딴 놈이 하나 돌면은 풀리는데 당연히 그 놈이 안 돌아주기 때문에 태스크가 들어왔는데 걔가 지금 하나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가끔씩 비즈마스 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이트 보면 실제 그런 경우에 워크스레드가 그두 개가 돌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워크스레드 중에 한 개는 이미 할당이 되어버렸고 한 개가 돌고 있는데 다른 놈이 돌아야 되는데 그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코어 풀 사이즈는 미니멈 풀 사이즈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코어 풀 사이즈가 적당한 분량이 있어야 되고 맥시멈 풀 사이즈가 좀 익셉션할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레드 플렉시큐트의 풀 사이즈